오늘은 학생이 작성한 이메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내용을 보면 Dear 이렇게 돼 있고 I'm J. Kim, wrote a paper 그래서 paper가 이렇게 있고요. I would like to reuse the paper published in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I wonder if there are any documents required by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지금 내용을 보면 이 논문의 저자인데 이 내용을 자기 thesis에 사용하고 싶은데 어떤 도큐먼트가 필요하냐? 왜냐면 copyright issue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죠. I'm J. Kim, who wrote a paper entitled 이렇게 되는데 인타이틀 써도 되지만 그냥 타이틀도 하면 되겠죠. 타이틀. 그다음에 이게 뭐 이렇게 해도 뜻은 통하는데 그냥 자기가 썼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이 논문이 자기가 싱글 오스다, 그러니까 자기가 유일한 저자다 그러면 이렇게 써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럴 확률이 적겠죠. 왜냐면은 여기 보면 thesis에 쓴다는 얘기는 아직 학생이라는 얘기잖아요. 학생이 자기가 싱글로서 논문을 쓸 리가 없겠죠. 확률이 매우 낮죠. 다른 공저자들이 있을 텐데 자기가 이 논문을 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완벽히 틀렸다고도 말할 수도 없지만 또 완벽히 맞다고 말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좀더 적당한 표현이 뭐냐면은 여기서는 자기가 저자라는 거죠. Who is one of authors of a paper titled 그다음에 I would like to reuse the paper published in 자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논문을 말하는 거죠. 이 논문을 리유스 하고 싶다고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 논문을 그대로 리유스 한다 그럼 좀 느낌 이상하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 중에 일부를 사용하겠죠. Part of the paper. 그다음 published in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미 여기다가 지금 썼죠. 이게 이 여기 인용이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published 된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요거를 이렇게 쓸 필요가 없죠. 그만큼은 필요가 없는 얘기죠. 네. 불필요한 내용은 적을 필요 없다. 그래서 I would like to reuse part of the paper in my thesis. I wonder if there are any documents required by the journal when reusing the published paper. 이렇게 되어있는데 상상을 시키자면 내가 원더 한다고 말하는 게 받는 사람한테 뭐큰한번더 생각해야 되잖아. 아, 네가 원더 하니까 그럼 내가 이걸 알려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잖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요청을 하는 게 제일 확실하죠. Can you let me know if there are any documents required by J. Kim Lett when reusing so when이란 게 이상하죠. 그니까 이거를 위해서 이제 for reusing the published paper인데 이것도 part of the published paper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표현을 하려면 for reproducing.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다시 만드는 거죠. reproducing. 텍스트나 아니면 결국 그림을 그려주잖아. 텍스트 and figures of the published paper. 이렇게 하면 좀더 낫겠죠. 그러니까 이 이미 published 된이 페이퍼에 텍스트와 그림을 reproduce.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기 thesis에 하는 데 있어서 이 저널에서 required 되는 게 있느냐.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이렇게 쓸 수도 있고 by your journal 해도 되죠. 지금 에디터한테 보내는 거잖아요. 이게 by your journal이라고 해도 되죠. 그럼 thank you 이렇게 했는데 그냥 thank you 이렇게 해도 되고 thank you in advance 하는 게좀더 자연스럽죠. thank you in advance 미리 감사한다. with sincere regards, J. Kim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